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갖고 있던 저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 너무나 연약하기에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시간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어려운 시간에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신앙에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전처럼 활발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장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힘 있는 말씀으로 이번에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돌아오시는 그 여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수원교회에서도 6월 22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마스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보는 것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쓰시니까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웃고 계신지 아니면은 어떤 표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전체 모임에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힘들었다고 마스크 쓰고 말씀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스크 쓰고 오래 앉아 계시고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끝내드리고 싶긴 한데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날그전 세계 하루 그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낫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특히 교회에 오셨을 때는 이 방역 관리에서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서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교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서 무증상자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코로나를 걸려서 교회에 올 수는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거리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쓰면은 걸릴 수가 없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도 다른 분한테 전파를 해서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전혀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그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은 그래도 전파가 될 확률이 확 낮아지니까요. 교회 안에서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믿음이고 그 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왜 이런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오늘이라도 전 세계에서 없애시려면 완전히 없애실 수 있어요. 순식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확실히 마음속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 잠깐 실수하셔서 이런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분께서 이런 큰 일을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이제 믿음을 보시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힘드실까 봐.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알길 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나중에 이 성경을 읽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파서 이제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정말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마음에 믿었으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주가 아시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주가 아시겠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에게 만약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직 그 정도 믿음이 되지는 않고 빌립이 좀 머리가 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 먹이진 못하겠고 조금씩 허기를 좀 면할 정도로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빠르죠. 딱 둘러보고 사람 숫자 보고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요, 한 200데나리온 하여튼 그 정도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도 회사 입사할 때요, 옛날이랑 다르게 막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막 내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수원에 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한번 이 추측해보라고. 수원 인구가 얼마고 그중에 피아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그 피아노를 뭐 1년에 몇 번 조율을 하면은 몇 명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같은 사람은 이제 금방 계산을 하겠죠. 자, 계산해가지고. 자, 이 빌립은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고 명석한 사람일진 몰라도 이 믿는 데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렇게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뭐 계산을 하고 그 어떤 상황을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를 바랬는데 빌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뒤에 또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보는 걸 원합니다. 보는 걸 원하고 만져보기를 원하고 본인에게 이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가까이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도마 사도도
빌립 사도도 있지만 도마 사도도 또 이런 실수를 좀 저질렀죠. 그 위에 4절,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가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길이 있다. 그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있다 그러니까요. 바로 도마사도는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뒤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셨어요. 이분이 길입니다. 참된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 이분이 진리세요. 생명이세요.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길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좀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이러면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편하고 남보다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이성과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 그 내 지식과 내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좀 깨닫고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좀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고가 좀 이제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수학 이제 조교를 하면은 이제 답안지를 가져오면은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데 논리적으로 만약 맞지 않으면 다 거버립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네.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좀 어떨 때는 힘들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좀 논리적이지 않고 어디서 이렇게 비약이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런 버릇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봐야겠다. 정말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좀 명쾌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들이 유익합니다. 그것들이 전혀 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지식,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좀 이게 잘 들으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 논리 이렇게 하면은 듣는 이해가 하나 있잖아요. 삼단논법.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안 죽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쵸?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에녹은 그냥 들림 받았고,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아이, 목사님,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정했다 그랬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주신 것이고, 실은 하나님은 그 법칙을 주신 분이고 그 법칙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예외를 이렇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실은 그 하나님이 그 법칙을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물을 걸으려면요, 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좀 걷게 해달라 하니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 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법칙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법칙 위에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항상 관찰하는 내용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아, 모든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빠지지. 자, 성경에 왜 기적이 있냐면요, 기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적 때문에 성경을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사람이 걷고,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저는 기적이 없으면 성경을 못 믿습니다. 그렇죠? 기적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법칙 위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정하신 분이 원하시면은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해는 매일같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해가 영원히 동쪽에서 뜰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은 지금 있는 우리 우주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인가는 지금 있는 태양이 없어집니다. 네, 새로 다시 천지 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보고 매일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법칙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칙은 우리 인간의 경험에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것이요, 아,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우리 뇌가요, 1.4kg에서 1.6kg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뇌가, 우리 1.4kg, 1.6kg 되는 뇌로 만약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개미와 사람과의 그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개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왜 앉아서 이렇게 있고 마이크는 뭐고 불은 어떻게 되고 뭐 하나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한계가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셔서 정말 그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외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 믿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진화론이 맞다 그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려면은 이 우주 모든 곳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에요 95%의 물질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돼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딱 5%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우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고요.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이 뭐냐? 어느 날 과학자들이 보니까 은하계가 질량보다 훨씬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원래 은하계 별들 몇 개 있으면 질량이 이 정도 되면 속도가 이 정도로 돌아야 되는데 훨씬 빨리 돕니다. 그때 생각한 게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물질이 있는 거구나. 암흑 물질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검출도 할 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암흑 물질이 있냐 없느냐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있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암흑이래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또 있겠다. 아무도 모르면 그냥 암흑이라 그럽니다. 네. 모르면 암흑이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으면 암흑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실제로 5%밖에 안 되고 95%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증거가 더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맞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참 이 솔직합니다. 그래도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손에 손자국을 보며 또 본다 그러죠. 하여튼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빌립도 그랬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우리 신앙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단편적인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걸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제한을 하니까요,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를 원해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도마에 그 의심에 예수님께서 참 은혜로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손도 넣어보고 만져봐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도마가요 확실히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간증이요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눈앞에 봤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꼭 봐서 믿는 거 아닙니다. 도마는 봐야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도마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강연에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고고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예언에 대한 증거. 정말 충분한 그 증거를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꼭 보지 않아도 이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여쭤볼 때 뭐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있으려면 뭐 원자가 있어야 되고 원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어느 순간에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 원인도 없이 존재하는 그분이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다다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철학자들도 생각하면은 어딘가 한튼 어느 존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누구도 만들지 않고 누구도 그분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지 누가 만들거나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소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100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요. 다른 종교의 뭐 세상을 창조한 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화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신 둘이 싸우다가 한 신이 한 신을 반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윗부분은 하늘이 되고 아랫부분은 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아무도 창조하지 않은 그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드리니까 이사야를 받아들이시고, 그 당시 이제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입니다.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둘둘 말려 있어서 사실은 이걸 막 이렇게 이 어디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찾았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읽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이걸 쫙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바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왜 놀랍냐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을 찾으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신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신원이 원수를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딱 읽으시고 마치셨어요. 뒤에 있는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이거는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앞에 나와 있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초림.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신원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원수 안 갚죠.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흰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입에서는 이한 검,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복수하는 날입니다. 복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읽으실 때 정확하게 초림까지만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앞에 응했다. 왜? 예수님은 초림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한 얘기다. 놀라운 겁니다. 그 이사야서 두루마기 어떻게 또 거기를 찾으셔가지고요, 그걸 딱 읽는데 초림하는 데까지만 딱 읽고 재림 신원의 해는 읽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은 2000년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응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이런 어떤 그 말씀 속의 증거를 통해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론도,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 그런데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데 이건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모른다 그래요. 시간은 왜 거꾸로 흐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물리학자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가죠? 뒤로 안 가고? 모르겠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별이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했을 때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 뒤로 만 년이 덜 흘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건 언젠지 잘 몰라요. 그거는 좀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부터 시작되는 그 6일 창조는 별로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만 년도 안 되는데, 뭐 6천 몇 년 정도 이제 대략 계산을 하는데, 만 년도 안 되는데 별빛이 거기서부터 지구에 오려면 몇억 년이 걸리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일 창조 동안에 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몇억 년을 막 날라와서 우리 지구에까지 별빛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별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죠. 사람이 별을 보고 뭐 열두궁성 이런 것도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만드신 건데, 만약에 창조해놓고 별빛이 오는 동안 하도 오래 걸려서 별을 못 본다면은 만드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별을 만드시는 순간에 그 별빛이 우리 지구까지 오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만드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별빛이 오다가 이제 이 세상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괜히 만들었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이잖아요. 만약 20대 정도 성인이다. 자, 누가 아담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20살이라 그럴까요? 0살이라 그래야 될까요? 금방 만드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몸은 건장한 이 성인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뭘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려라. 우리의 어떤 그 한량한 지식,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컴퓨터를 우리가 막 쓰고 휴대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이 스마트폰 이런 거를 한 500년 전으로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막 그 안에 막 뭐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요, 500년 전에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TV 이런 거를 보면요, 이거 기적이라 그럴 겁니다. 500년 전에 만약 비행기를 가져다가 날리면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됐다.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이가 날아갈 수 있느냐. 자,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지혜로 만든 것들도 조금 전으로만 가져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물론 악한 생각 이런 생각도 있지만 교만한 생각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다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이 동물이나 사람이 죽는 걸 보면요, 항상 이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1초 전까지 살아있었고 바로 죽게 되면은 그 세포나 그런 물질들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길래 삶과 죽음의 그 차이가 있느냐, 삶이 무엇이냐, 왜 우주에는 법칙이 있어야 되느냐,
왜 사람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도덕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이 피조물인 사람은요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자꾸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거 이런 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요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 신앙생활 속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우리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4km에서 1.6km 되는 이 뭐 우리 뇌를 가지고 무궁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너무 미련하죠.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비슷한 예가 있는데 공항에 가시면은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에 가면은 뭐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막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번 게이트랑 5번 게이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4번 게이트는 미국으로 가고 5번 게이트는 유럽으로 가요. 자, 그 앞에 섰는데 미국으로 가서 4번 게이트를 타야 되는데 잠깐 실수해서 옆에 타면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버려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차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차인데 그 믿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잠깐 그 게이트를 잘 구별을 못한 것 때문에 미국으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요 세상 지식을 쫓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쫓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IQ가 무한대시니까요 정말 그 지혜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나타났고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가 있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고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 이거를 믿는 순간에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아, 주님이 허락하셨지. 주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전처럼 하나님 빨리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예전처럼 잘 모일 수 있도록 빨리 좀 이 어려운 시간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 사람이요, 마음속에 걱정이나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지혜로 모든 것을 선하시게 이끌어 가신다면 맡기고 편안한 마음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이 비록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자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그 죄를 짓진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우리 욥기 3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말을. 그러시면서 이제 38장부터 39장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지구의 크기, 해 크기 다 정했는지 아느냐. 6절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질문입니다. 20절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과연 아느냐.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깃길을 내었으며.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 네가 뭐 아느냐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8절에 보면은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네가 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내 심판을 패하겠느냐 하면서 12절에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네가 심판을 하려면은 그래 내가 심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네가 과연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이 세상에 있는 교만한 자를 네가 다 하나씩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들여다보고 그 죄를 책망해서 하나씩 다 낮추고 12절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으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욥, 네가 그 교만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다 네 앞에 한 명씩 무릎을 꿇게 하고 과연 심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입니다. 4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신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76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6억의 인구의 그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 인생에 간섭하셔가지고 주님이 한 명 한 명 76명을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요. 욥이 딱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욥에게 큰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욥기를 써가지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욥에게 나중에 두 배나 더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인내, 욥의 인내를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계획. 욥은 한 1년 정도 아마 고난을 받았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더 성장되고 이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이 우리에게도 유익을 많이 주는 이 욥이라는 성경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란 말을 없애야 됩니다. 어찌란 말이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뭐라고요? 어찌 계속 그러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왔는데 오자마자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그 믿음이요 확고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어찌 자식을 낳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씨가 정말 티끌처럼 많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그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굉장히 성장해서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까지 생긴 거예요. 어찌 하는 믿음에서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까지 신앙이 확 이렇게 자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해가 안 되지만 쭉 경험 속에 그걸 배운 겁니다. 민수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세도 한번 실수를 했죠.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23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을 보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서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큰 능력을 받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21절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입이 몇 개인데요. 입이 몇 개인데 보행하는 자만 60만 명.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약자까지 합치면은 수백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개월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불신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을 줍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삶 속에요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 뒤로 가면서 그 모든 경험과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그 신앙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열왕기하 7장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여기도 아람 군대가요, 아람 왕 베나단이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을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아주 싸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어찌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장관은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 성문을 지키다가. 우리 안에 이 장관처럼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한 번은 다윗이요. 다윗이 나발이란 사람에게 갔습니다. 나발은 양이 3천, 염소가 1000, 아주 부자였잖아요. 계속 다윗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약간의 음식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 나발은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또 영적으로 보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쫓아버리잖아요. 이 나발이 보면요. 나발은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윗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 거예요. 아무 뭐 그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은 거절하면서 자기는 크게 잔치를 해서 먹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참 총명했잖아요. 총명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이 나발을 그 이름의 뜻이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인데요. 그 나발을 이제 죽이려고 올 때 아비가일은 가서 이 다윗 앞에 가서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실 걸 내가 아는데 왕이 됐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제게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발은요. 오로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000.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 그렇게 구박을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빈손으로.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불쌍하게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비참한 그 상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요. 다윗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면서 나발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람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6월 20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게다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교회에 가자 그러면은 요즘도 교회를 가냐고 막 이렇게 전도하려 그러는데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야 이게 될까? 전도 집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시국에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될까? 옛날에 그 네로나 이런 박해받던 시대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때. 그때도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요. 또 딴 곳에 가서 전하고 계속 전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성령과 그 능력
그걸 기름 붓듯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상황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야, 이 코로나 이게 뭔가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아, 이게 옛날에 듣던 마지막 징조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의문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어떻게 숨어 있는 그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시국에 누가 복음을 들을까? 오자 그러면 누가 올까? 자꾸 제안을 하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그냥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인데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그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왜 유명해지고 있나 봤더니 K-방역, 이제 뭐든지 K자만 붙이면 좋아요 요즘. 네, K-방역. 옛날에는 뭐 K-팝, 뭐 K 뭐 음식, 뭐 K 뭐 하여튼 뭐 K 하다가 이제는 K 방역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보면서요, 야, 이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에도 열심히 막 이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이브 트루 해 가지고 K 방역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전 세계에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겠어요? K-신앙생활, K-전도.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중남미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150만 명이 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후원하는 칠레, 거기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언제 다시 모일지 몰라요. 예. 필리핀도 전에 제가 전화를 들어보니까 뭐 9월 달이나 모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전 세계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렇죠? 줌이 없었으면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답답해서. 근데 지금 인터넷도 막 빠르고 막 이래가지고
줌으로 교제도 하고 어쨌든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K-신앙생활, K-전도 이 상황에 정말 우리 그 한국의 형제자매님들이 좀 본을 보여가지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고 싶은 마음이 똑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좀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 시국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이 시국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이 시국이 이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좀 믿음을 좀 확고히 하고 능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퇴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이는 것도 이제 벌써 한 네 달째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퇴보가 되는. 근데 신앙 퇴보되는 거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뭐 월급이 줄어든다든지 아들 성적이 떨어지는 건 금방 반응하시잖아요. 금방 어이 큰일 났다 막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월급이 준다든지.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서고 퇴보하는 거는 무덤덤해가지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이게 될 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걸 어떻게든 잘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서 신앙이 확 성장한. 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뎠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신앙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이 신앙이 좀 흐지부지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 6월 22일부터 있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온라인 집회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송출은 하지만 온라인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집회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은 하여튼 주위의 분들에게 권해서 올 수 있도록. 온라인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잘 안 되고 뭐 딴 일 하면서 이렇게 듣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 물론 멀리 있는 분이나 난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분한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또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번 집회도 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안에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또 전도 집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지혜를 포기하거나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도 허락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 나누게 해주신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가 39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민 그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